어떤 드라마인지 특별함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 그 초면에 사랑하는요. 그 흔히들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로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드라마를 만들면서 늘상 보던 삼각관계지만 나랑 내가 만나는 삼각관계라는 게 재미있었어요. 유일하게 남자 주인공이 두 여자를 사랑해도 용서가 되는 드라마,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 주인공이 이중생활을 하는데도 사랑스러운 드라마, 그런 반전의 매력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즐거운 드라마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전형적인 삼각관계가 등장하고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재미의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. 더불어 5월에 이제 마음 막 싱숭생숭하고 막 벚꽃 떨어지고 막 괴롭고 이러실 때 저희 드라마 밤 10시에 딱 켜서 보시면은 장담하건대 잔잔한 미소 정도를 흘리실 수 있으면서 흘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? 예.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 만들려고 저희 배우들, 작가님들, 그리고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고생했거든요.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우, 네.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독님께서 연극 드라마는 좀 다른 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완영 감독님의 작품을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릅니다. 확실히 다른 거는 저희 본방송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감독님, 우리 드라마가 월화 드라마인 게 그 일주일의 초면이 월요일이라서 월화에 편성됐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,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예. 예. 맞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. 예. 예. 말씀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네. 초면은 계절이 주는 매력과 마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또 독특하게 하게 되는데요.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또 풍성하게 또 만들어가는 배우분들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. 특히 우리 감독님 이름은 이광영인데 주인공 이름은 영광이에요. 네, 그것도 듣고 싶고 우리 배우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 그리고 팀워크도 살짝 한번 자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랑이요? 네. 너무 많죠, 그죠? 네. 너무 많은데요. 그 정말 제가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요. 저희 배우들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거짓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 현장에서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여기 계신 네 명의 주인공들 비롯해서 정말 현장에서 단 한 명도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운이 좋게 또 스태프들도 모두가 밝고 건강한 느낌이어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침에 촬영하러 나갈 때 원래 잠도 더 자고 싶고 뭐 하는데 아 오늘은 미니기를 보러 가는 날이구나, 아 오늘은 가리가 있네, 아 오늘은 베로니카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까, 아 오늘은 또 대주가 얼마나 잘생겨서 올까,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아침마다 촬영장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. 이러기도 참 쉽지 않다는 거를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밝고 건강한 기분을 저희 시청자들이 좀 같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애써서 현장에서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SBS만 있는 시그니처 네, 셀카샷입니다. 자, 다 보여주세요.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빛나는 팀워크를 셀카로 한번 촬영해 주시죠. 네, 최대한 밝게. 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마이크는 다시 그러면 일단 네 내려주시고요. 우리 스태프 주시고 아니, 감독님 계셔야 돼요. 같이 인사를 하시고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다시 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드라마 초면을 사랑합니다.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5월 6일. 뭐 금방 갈 것 같은데요. 방송을 보고 나서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차렷해 주시고요. 차렷해 주시고 네, 초면을 사랑합니다. 자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격려해 주십시오. 초면을 사랑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. 내려가시면 되는데 일단 남자 주인공 두 분이 먼저 앞쪽으로 나가시죠. 앞쪽으로 나가시고 여배우분들 집대라서 나가시죠. 우리 감독님까지 내려가셔서 계단에서 우리 여배우분들 잘 내려주실 수 있도록 손을 좀 잡아주시죠. 네, 스포트를
부탁드렸습니다.